안녕하세요. 신의 11의 이화정 기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리스를 대표하는 작품 그리스인 조르바입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는 미카엘 카코야니스 감독이 만든 작품으로 그리스를 대표하는 소설가 니코스 카잔차스키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주로 그리스 전통극을 바탕으로 영상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지속해왔는데요. 다양한 스타일로 그리스의 현재를 해석하여 전후 그리스 영화를 전 세계에 알린 감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작은 카잔차스키가 1차 세계대전 기간에 머물던 자신의 고향 크레타 섬에서 만난 노인 조르바의 삶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를 추구하는 한 인간의 그런 삶을 높이 사서 결국 작품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작품은 미카엘 카고야니스 감독을 세계적인 거장으로 인정받게 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촬영상, 미술상 등 3개 부문을 수상을 하면서 그리스의 대표적인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의 핵심은 두 남자의 대립에 있습니다. 매사에 정도를 지키는 지식인 베즐, 그리고 또 그와 달리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노인 조르바. 이 둘의 극단적인 성격 탓에 영화는 시종일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웃음과 또 다른 갈등의 요지를 자아내게 되는데요. 둘 다 사랑에 실패하고 또 탄광 사업에 실패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생의 쓴맛을 겪게 되지만 베질은 점차 조르바의 영향으로 자신의 인생관을 가치 있게 바꾸어 나가는 그런 달간의 경지를 얻게 됩니다. 바로 삶이란 패배를 통해서 비로소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임을 알게 되어가는 것이지요. 카잔차스키의 원작은 그리스 민족시인 호메로스, 그리고 앙리 베르그송, 불교의 무소유 사상 등 다양한 사상을 바탕으로 출간 당시 파란을 일으킨 작품입니다. 결국 그리스 정교회로부터 신성 모독이라는 내용으로 비판을 받아 한동안 출간이 금지되기도 하였는데요. 작가의 묘비문,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결국 마치 온갖 역경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았던 주인공 조르바의 삶과 똑같이 닮아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오한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지만 조르바는 자신의 언어로 쉽게 이런 사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조르바가 말하는 사상은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오직 나 자신을 믿을 뿐이다. 앞날을 걱정하지 않고 어제 일은 어제로 끝내고 내일 일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다는 그런 자유로운 사상. 마지막으로 자신의 삶을 모방하지 말고 각자의 인생을 살라는 그런 가르침들은 조르바가 전하는 어떤 위대한 사상가들보다도 더 위대한 쉬운 사상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야말로 그리스인 조르바가 오랜 세월 동안 관객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사랑받아온 지점이기도 하죠. 명배우 안소니 킨이 이 영화의 제작자로 또 조르바로 출연을 해서 영화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 안소니 킨은 굉장히 우락부락한 마스크 그리고 거대한 몸으로 주로 조연 배우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그는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직접 조르바라는 생각에 빠져들어서 연기를 했습니다. 기인이라고 불렸던 조르바의 삶을 담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크레타 섬에 가서 그렇게 비슷한 사람을 만나서 연기를 체화시켜 나갔는데요. 때로 거칠고 또 때로 자유롭고 또 때로 섬세한 그런 조르바의 모습을 직접 체화해냄으로써 조르바의 현현이다 이런 평가를 얻기도 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 모든 것을 잃은 두 남자가 지중해 바다를 배경으로 춤을 추는 장면은 이 영화의 명장면으로 회자되고 있는데요. 이 장면에서 흐르는 영화음악 조르바의 댄스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리스 민속 악기 부주키로 연주된 이 곡은 두고두고 기억되는 영화음악으로 곡을 작곡한 미키스 데오도라키스 감독을 그리스의 대사로 인정받게 해준 곡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미카엘 카코야니스 감독의 그리스인 조르바를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